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경찰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열흘이 채안 됐죠. 그런데 이제 경찰 내년 1차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연결이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연결이 돼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상을 안 찍으면 또 이렇게 제가 수공업적으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좀 너무 좀그 약간 좀 소모적일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좀 하나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일단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6개월 이상 한국사 그러니까 경찰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되셨으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번 경찰 2차에서 80점 이상 받으신 분.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우리 경찰 모고 시즌 2로 한 85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사는 조금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리빌딩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분들이 사례 1이고, 그다음 이제 사례 2는 뭐냐면은 약간 좀 살짝 좀 아쉬운 게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경찰 2차가 이제 70점대, 70점, 75점 뭐그 정도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우리 경찰 모고로 평균 한 75점에서 한 84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근본적인 리빌딩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로 못해도 한 10점 정도 부족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사례 2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3은 이제 이번 경찰 2차에서 65점 이하, 사실 좀 거의 매국노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매국노 점수를 받으신 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초시생이나 다를 바 없는 사실상 내년 경찰 1차에 되면 땡큐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내년 2차까지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분들이 이제 사례 3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사례 1. 자, 사례 1은 이번에 이제 경찰 2차 80점 이상. 그다음 이제 1차는 한 85점 이상. 그다음 이제 우리 경찰 모고는 평균 시즌 2를 기준으로 85점 이상.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큰 내공에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현재 내공을 조금 보완하면서 계속 사실은 뭡니까? 감을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론 한 30%,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 70%, 요 정도 비중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은 9월달은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한국사 공부는 10월달 또는 11월달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사에 괜히 오버액션 할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9시간 정도,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주 3일, 하루 3시간씩 한국사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다. 알겠죠? 자, 이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어도 되고, 사실은 초스피드 개념편을 올해 2월 달에 촬영한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이 메인이 아니야. 그건 어차피 한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론이 여기저기 막 사람인지라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다시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론 공부보다는 이론과 문제풀이 어떤 상호작용, 요걸 제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어도 상관없고, 그다음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압축 이론 강의를 하나는 들어야 돼. 왜? 집 나간 한달 동안 쉬면서 집 나간 이론들을 다시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 99기출문제집, 2020 99기출문제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대다눈, 중다눈 단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푸시면 돼요. 이분들은 내년 경찰 1차까지 풀 문제집만 정해놓으면 돼. 이분들은 이론 강의는 이번에 이순환용 개념편을 듣든 초스피드 개념편을 듣든 간에 이게 인생 마지막 이론 강의야. 알겠죠? 그래서
자, 모든 문제집은 두 번씩 풉니다. 구급기출 두 번 풀어. 처음에 풀 때는 정답 마킹표에다가 한번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곧바로 책에다 풀어. 알겠죠? 저 뒤에 16문제 몰아놓은 만점 방지용 문제 아예 손대지 마. 됐죠? 그건 이 경찰하고 상관없으니까 아예 손대지 마. 그 다음에 이분들은, 자, 9급 기출 두 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7급 기출 엄선 300제 두 번 풀어. 요거는 강의가 몇 강 안 되니까 해설 강의 들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기출 OX 가지고 혼자서 두 번 돌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모의고사로 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기성문은 너무 쉬우니까 건너뛰어. 그 다음에 내년도 2020 시즌 1, 시즌 2 정도까지 따라가시면 될 거야. 경찰 모고가 새로 나오면 그거까지 따라가시면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절대연도니, 절대사료니 이런 기타 특강들을 새로 리뉴얼하면 그건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시즌 1 기준으로 평균 85점 이상이 안 나오면 쌤한테 즉각적으로 SOS를 해야 됩니다. 그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시원찮게 나오는데 그걸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즉각 저한테 SOS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 1은 이 첫 번째 사례는 이분들은 한국사가 사실 뭡니까? 그 유지 플러스 약간의 보완. 알겠죠? 그 다음에 이론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야.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한국사 내공이 현재로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 못해도 5점 10점 부족해. 이분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도 이제 그냥 10월달부터 한국사 공부하셔도 돼. 상관없어. 맨땅이 아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한국사 공부하셔도 돼. 그래서 이분들은 이론 한 40%, 문제풀이 한 60%, 이런 정도 비중강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분들은 10월달, 11월달만 한국사에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해.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만 일주일에 12시간 시간 투자하고, 12월달부터는 일주일에 그냥 정상적으로 9시간으로 시간을 조금 낮춰도 돼.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안전빵으로 새로 촬영하는 이순환용 개념편을 인생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순환용 개념편을 1.2배속 정도로 들어. 그걸 들으면서 그 구국기출 문제집 2020 구국기출 문제집을 사다가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같이 따라가면서 풀어. 그걸 이제 기출 OX 슬림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기출 문제 요 두 개를 그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풀어. 요게 이제 한 6주 정도 걸릴 거야. 6주 정도. 6주 정도 걸리니까 요렇게 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그 뒤에 스텝은 뭐냐면은 구급기출 문제집을 두 번 풀고 나서 기출 OX로 넘어가서 한 두 번 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로 가는데, 이분들은 안전빵으로 모의고사는 딱 세 개만 풀면 돼. 기성모 하나, 그 다음에 경찰모고 하나, 그 다음에 시즌1 하나, 딱 이렇게 세 개만 풀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연도 특강이나 절대사료 특강 같은 거 리뉴얼하면 요건 새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즌1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쳤으니까 평균 80점 이상이 안 나온다. 80점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수혜한테 또 물어봐야 돼. 또 물어봐야 되고, 이분들은 명심하셔야 돼. 만약에 경우에 내년 한 2월달쯤에 내년 2월달쯤에 조금 이론이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파이널 압축정리 같은 거 21강짜리 있잖아. 이런 걸 한 번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상태 봐가면서 시즌1 기준으로 80점 이상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류가 제일 문제야. 이 세 번째 부류는 이번 경찰 2차에 65점 이하면 거의 매국노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거의 초시생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근본적인 리빌딩을 해야 돼. 사실상 내가 그냥
초시생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어떤 내공을 쌓아야 돼. 이분들은 이번 7, 8월 달에 촬영한 그 2020 개념편 63강짜리 그걸 들으세요. 그걸 한 1점, 초시생들은 한 1.2배속 들어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한 6개월, 1년 하신 분들 중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 1.4배속까지는 괜찮아. 알겠죠? 그걸 하면서 이분들은 반드시 3개월, 4개월 동안은 한국사 공부를 주 12시간, 13시간 꼭 하셔야 돼. 그 정도는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2020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기출 OX 슬림이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가 있어. 그걸 해. 그걸 대단원 중단 단위로 따라가면서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대단원 중단 단위로 따라가면서 구기출을 푸시는데 다 풀지 말고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만 따라가면서 푸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추석 직후부터 한국사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씩 강의 듣는다 치면 개념편하고 기출 OX 슬림하고 그 다음에 9급 기출의 난이도 하와 중하를 같이 따라가면서 푸는데 요게 얼마 걸리냐면은 한 6주에서 7주 걸려. 6주에서 7주 걸린다고. 한 7주 걸릴 거야, 7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초스피드 개념편을 촬영을 할 거야. 그 초스피드 개념편을 다시 한번 들어.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그 초스피드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으면서 그때 9급 기출을 한번 더 풀어. 근데 그때는 난이도 중까지 풀어. 난이도 상은 절대 손대지 마. 난이도 중까지 푸시는데 그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도 괜찮아. 9급 기출 해설 강의를 다 통째로 듣지 말고 빠를 옮겨가면서 틀린 문제나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미션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면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나 올해가 가기 전까지 세 번째 경우의 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 두 바퀴. 처음에 들을 때는 63강짜리 개념편. 두 번째 들을 때는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뭘 하냐? 기출 OX 슬림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 9급 기출에서 난이도 하와 중하 요것만 따라가면서 같이 풀어. 그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때는 복습도 충분히 좀 해.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9급 기출에서 난이도 하와 중하 난이도 중까지 풀어. 그리고 그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해설 강의 들어. 요 미션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 한국사 공부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요 미션을 다 해. 그리고 그때부터 1월 말까지 기출 OX를 가지고 두 번 똥개 훈련을 해. 그때 강의 듣지 말고 기출 OX를 가지고 두 번 정도 똥개 훈련을 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1월 말쯤 가서 1월 중하순쯤 가서 모의고사, 경찰 모의고사든 우리 시즌1이든 요걸 한 2회나 3회 정도를 풀어봐.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있을 거야. 그 점수가 나올 거야. 모의고사를 한두 번 잘 볼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 잘 보면 그건 실력이야. 모의고사를 한두 번 못 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못 보면 그것도 실력이야. 그래서 경찰 모고나 우리 시즌1을 가지고 시간 15분, 14분, 15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갖고 풀어봤는데 평균 80점 이상 나온다? 그럼 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돼. 그러면 내년 경찰 1차에서 못해도 80점, 85점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경찰 모고나 시즌1을 풀었는데 평균 8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쌤한테 자 반드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점수 안 나오는데도 그거 붙잡고 가면 대책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과가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사 내공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아쉬워도 살짝 아쉬운 거죠. 살짝. 알겠죠? 이분들은 그냥 현재 내공 유지하면서 살짝 보완하면 돼. 문제 풀이 위주로 가면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한국사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 지금 현재로도 객관적으로 아무리 짝이 잡아도 5점, 10점 부족해. 이분들은 자 뭡니까? 좀 약간 좀 리빌딩을 조금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론도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좀 보완해야 되고 대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대책이 좀 없는 분들이지. 한국사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년 경찰 1차도 치나마나다. 이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완전히 자 근본적으로 리빌딩을 다시 해야 돼. 알겠죠? 자 제가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경찰은 현재 모든 직렬 중에서 경찰은 한국사가 가장 중요한 직렬입니다. 솔직히 한국사 점수가 자 대충 자 이런 뭐라고 85점이면 합격 남경 기준으로 그다음 80점이면 똥줄 그다음 75점이면 뭐 다른 거 잘 쳐도 거의 소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경은 미니멈 자 85점 여경은 90점 이걸 깔고 가야 안전하게 취합까지 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면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도 쌤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쌤한테 자 이런 뭡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고사부 사이트 1대1 상담에 글을 남기시고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코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라도 먼저 좀 보고 저한테 굳이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 제가 좀 자 뭐 쌤 제가 좀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편이에요. 쌤이 하나하나 진짜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